왔어. 아, 오셨어요. 저. 아, 윤 기사님. 앞으로는 카드랑 현금 결제 분리해서 갖다 주세요. 저 진짜 안 봐줄 거예요.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나도 뮤지션이야, 응? 아니 뭐 누군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아니 악상이 떠오르다 보면 뭐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참 정말 예술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근데 왜 윤 기사님 맨날 홍대 근처에서만 운행하세요? 글쎄, 아무래도 내 영혼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영혼이 영수증 정리에 좀 실어주실래요? 알았어. 수고하시고. 좋은 아침이에요, 김도희 이사님. 기분 좋아 보이네요. 오늘 좋아요? 아저씨 또 일 나가요?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아니 김도기 이사님, 정비하는 날이면 택시 좀 입구 앞에다가 데려다 놓으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요. 예? 꼭 내가 일하다 말고 저 멀리까지 가서 택시를 끌고 와야 되겠어요? 정비받기 싫어요? 예? 아, 왜 말이 없지? 왜 말이 없을까? 김도기 이사님 저 지난주에 정비 받았는데. 받았어? 응.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냐고. 아 형님 차나 빼요 좀. 지금 택시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 지금 차 들어온다. 빨리 빼요. 와, 꽉 찼다. 빨리. 아. 제가 오늘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안 궁금해요? 뭔데요? 왜 김도희 기사님이 주행 시간은 제일 긴데 수입은 제일 적을까요? 글쎄요. 도대체 근무 시간에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회사 차로 드라이브 다녀요? 기사님 그거 횡령이에요. 횡령이요? 아니 회사 돈으로 주유하고 드라이브 다니면 그게 횡령이죠. 이건 모함인 것 같은데. 억울하면 시정하세요. 뭐 일단은 주행 시간부터 줄여보는 걸로. 오케이? 아직 안 왔어요? 어, 아직. 고문아, 아, 우리 삐삐 말이야. 스마트폰으로 바꾸자. 왜요? 왜냐니. 사람들이 삐삐 보면 깜짝 놀래. 나까지 유물로 본다니까? 야, 이래봬도 내가 엔지니어인데 삐삐가 뭐냐, 삐삐가 21세기에? 그래, 바꾸자. 이거 은근 불편하기도 하고, 어? 최주임님 얼마 전에 폰 해킹당했잖아요. 그때 연락처 털려가지고 이상한 문자 나오게 하고 엔지니어가 말이야. 왜 그래요, 진짜? 그리고 박주임님, 지난달에 스미싱 낚여가지고 계좌 털렸죠? 보안이라고는 아주 개념도 안 잡힌 사람들이 무슨 스마트폰? 여기 뭐 다 털릴 일 있어요? 누구 때문에 쓰는 건데? 우리가 멍청해서 그렇지. 좀 더 생각을 하고 얘기할. 배터리가 좀 빨리 다네. 충전식 없나, 이런 거? 삐삐가 무슨 충전식? 어? 어? 왔어요? 왔어요? 뭐 하고 계세요? 되게 핸들링 좀 부드러운 것 같지 않아? 내가 이것저것 손봤는데, 엔지니어로서. 나쁘지 않은데 번호판 버튼이 잘 안 먹더라고요. What? 그럴 리가? 내가 손봐야 된다고 했죠? 안 했지? 아 맞다 맞다. 저거 하나로 깜빡했다. 김 기사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좀 봐. 쌈박하지? 이게 뭐죠? 이게 그 장갑차나 탱크 만들 때 쓰는 초합금 재질로 만든 건데 이걸 지금 택시 앞에 탈부착되게 만드는 중이에요. 이거면 그 어떤 벽도 다 뚫어요. 좋은데요? 듣고 봐. 엄청 유용할걸? 대표님 위에 계시죠? 어. 아, 왜 또 버튼이 말썽이래. 엔지니어님 바쁘신데 그냥 이제. 눌러봐요. 자, 1번. 어, 오케이. 다음. 2번. 한 번 더, 한 번 더. 2번. 봐봐, 안 되잖아. 내가 진작에 고치라 그랬잖아요. 안 고치니까 또 안 되잖아. 아! 안 되는 걸 소리 지른다고 되니? 내가 나중에 고쳐놓으면 되지? 왜 성질이야, 성질은? 야, 언제 성질냈다, 이걸. 아이, 시끄러! 아, 소리 지르면 울린다고 몇 번을 말해요! 소리는 누가 질렀다 그러는 거야? 내 말이요? 나 목소리 원래 크잖아. 알죠. 내가 고칠게 금방, 이거. 네, 고치세요. 왜 안 돼? 실례하지만 뭐 좀 물어봐도 되죠? 아니요. 차 하나 빼세요. 저게 뭐야, 저게? 응? 아니, 저건 벤츠 지바겐. 보는 애 뭐만 보인다더니. 아, 저 상황 말해, 저거. 어? 맞네. 그림이 딱 그거네. 김도희 기사, 밤마다 택시 끌고 나가는 이유가 딱 저 그림으로 설명이 됩니다. 무슨 그림? 몇 시간 전에 헤어지고도 아쉬워서 남친 직장 찾아온 돈 많은 여친. 아니거든요. 아이, 갑자기. 생각하는 수준이 어쩜. 응? 어쩜 진짜. 아유, 아유, 더러워 진짜. 더러워? 형님, 제가 더러워요? 저렇게 뭐가 더러워. 응?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깨끗해. 그치? 야, 그건 안 돼. 에휴. 진짜 웃기네. 그래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우리 지난날은 다 잊고 첫 소개부터 다시 합시다. 서울 북부지검 강하나 검사입니다. 두 분 모두 반가워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뒤끝 있으시네요? 네, 있습니다. 그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요? 일부러 애써 풀지 않습니다. 반가워요. 그쪽도 택시회사 직원이세요? 와, 게임을 정말 잘하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깨로만 얘기하면 나 못 알아듣는데. Sorry, I'm busy. 어머, 한국 사람 아니에요? What? I'm sorry, I thought you were Korean. Nice to meet you. I'm 강하나. 뭐래? 굉장히 불편하네. 김치도 생겼겠다. 보쌈이나 시켜 먹을까 싶은데. 같이 드실래요? 그래요, 그럼. 같이 먹어요. 냉장고에 젓갈밖에 없어요. 1년 내내 먹어도 다 못 먹겠네. 먹겠습니다. 이건 요리책 보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실력이에요? 갈 때 조금씩 사줄게요. 가져와서 먹어요. 아, 반찬도 잘 만들어. 집도 깨끗해. 그 아저씨는 떡볶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디 맞아 어디. 뭐해 안 따라오고. 내가 정말 교직생활 30년 만에 내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진짜. 학생 이리 와봐요. 뭐? 아 지금 때가 오를 내가 텐데. 내가 볼 앞으로 선생으로 밥 먹고 살긴 글렀다 본다. 야 함부로 나대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깨달았겠지. 따라와요. 주석이 남자 좋아하냐? 새끼 뭐야? 아무리 정식 따님이 아니라도 그렇지 이게 뭡니까 이게? 면목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생깁니까? 관리... 박승태 학생 자리 어디예요? 쪽이... 학생이 말한 가방 안에 사진이 저거야? 아니 저, 아까 도서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말해봐 괜찮아? 어? 그러니까 제가 옷 안에 벌레가 들어가서요. 야 이봐! 그러면 그렇다고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이 녀석 좀 말지. 선생님 도서실에 손님 기다리시던데요. 나를? 네. 엄청 조숙한 이 새끼를 어떡할까요? 승태 학생은 어디로 갔지? 지금 여학생 데리고 도서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녀석들이 먼저 놀자고 시작했는데 끝은 봐야겠죠. 기자님 가방에 있는 사진은 내가 수거할까? 해충은 아닌 것 같죠? 내가 할게요. 두 분은 그만 빠져주세요. 오케이. 여기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 여기? 네. 책은 주인한테 잘 돌려줬어요. 그래 수고했어. 고마워. 수업 준비하러. 아 지금 때가 오를 텐데. 어? 창피해가지고 진짜. 잘생기면 다해요. 따라와요. 괜찮아. 네 잘못 아닌 거 알아. 이거 한번 볼래? 지금까진 봐줄게. 근데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 그러면 이 잘못도 되는 거야. 알아들었으면 고개 끄덕끄덕. 오늘 바로 쫓겨난다 해. 한 표. 난 니네들 끌려가서 혼난다 해. 한 표. 아, 황쌤. 아, 미안해서 어떡해. 내가 밥 살게. 어? 아니 이렇게 반듯한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얼굴을 내가 몰라보고 몇 살 때부터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얼굴을 왜 셀롯! 그래. 전부 따라와. 괜찮습니다. 안 따라가고 뭐 이 녀석들아 그냥.
어땠어? 난 밥도 잘 먹고 씩씩하게 지내. 항상 건강해야 해.